어서 51번부터 보고 자는데 식사를 받게 하셨나요? 자, 또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51번 보시면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인데 이것은 요약집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 있습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시면 수도권 과밀 억정원이 있습니다. 과밀 억정원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 토지등호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A가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5개 신청하면 5개 줘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과밀 억정원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장소인데 투기 과유로 묶였다든가 조정 대상으로 묶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바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줘서는 안 되고 한 주택,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제받습니다. 맞습니다. 2번. 과밀 억정으로 지정된 그 장소에서 재건축을 합니다. 그때 과밀 억정원역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대상을 B가 바로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할 때에 최고 3개까지도 할수 있고 3개 달라고 하면 3개까지 줄수 있어요. 최고가 과밀 억정원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바로 소유한 주택수 중에 3개까지는 공급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과밀 억정원역이 투기 과유지구라든가 조정 대상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면 3개 줘서는 안 되고 1주택만 주도록 관리처분을 수립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관리처분을 수립할 때에 바로 분양 신청한 자중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라든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대해서는 설령 분양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자 것은 관리처분을 수립할 때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으로 청산해 내보내도 됩니다. 시행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종전 건축물로 사업신고 고시가 있은 날을 규정한 가격. 이걸 약자로 종전가라 하죠. 종전가. 그 사업장 안에 시가 종전토지 건축물 가지고 있었는데 그제 가격을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매겨보니까 5억짜리 있다 그러면 5억 범위에서는 최고 2주택까지 공급을 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는 뭐 3억짜리 하나 분양해주고 또 2억 남으면 하나 더 줘도 된다고 말이죠. 또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 중에 종전가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고 그중 하나는 소형인 60평 이하의 주택을 주도록 돼 있고 이 소형은 3년 내 매매 증여를 통해서 전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3이 아니라 2로 좋습니다. 85가 아니라 60 이렇게 수정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것이고요. 5번,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그 양수할 때 100개를 양수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고 100개를 가지고 있는 자, 나 100개 받고 싶어요. 그러면 100개 줘도 됩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52번. 이것은 169쪽부터 172쪽에 있는 건데요.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조치를 정비사업 완료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이 시행령은 바로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신청합니다. 그리고 인가받았던 사업 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면 준공인가 내주죠. 근데 시행자가 시장군수이면 지네들이 준공인가권자니까 준공인가 받지 않고 공사료 고시합니다. 이렇게 공사료 고시가 있게 되면 이제 사업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줘야 되는데요. 이때 그 시기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말 중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해 주죠. 이전해 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대지 확정 측량.
둘째, 토지분할. 셋째,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에서 고시합니다. 이걸 가지고 출자한 바 있어요. 순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를 딱 해서 주면은 A가 분양을 받았다 합시다. 그자가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였다면 그자들은 그자는 언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을 다음 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날을 다음 날. 이때 분양받은 건축물 대지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다음 날.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정비고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준공인가가 있는 다음 날 관리청을 수배해서 끝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정비고는 자동적으로 싹 해제된 걸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었다면 그 효과 조합의 전세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조합의 전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기에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땅은 무슨 계획에 입각해서 지자체가 관리했냐? 지구단위계. 무슨 계획에 맞게 관리한다고요? 지구단위계.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읽어두시면 되겠는데 사업승인은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용허가를 얻고자 할 때 사용허가 신청 사과 받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수 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데 동별로 공사가 끝났다, 세대별로 공사가 끝났다, 구역별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공사 완료 후에 여러분이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았다 합시다. 그때 종전 토지에 건축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등기된 권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옵니다.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넘어와서 바로 설정된 거 간주되죠. 언제 넘어온 거 뭐냐? 줄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때 바로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와서 설정을 간주된다는 거. 그리고 5번. 이 증환권, 감환권이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차역으로서 청산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이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확정되거든. 확정된 청산을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합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그러나 바로 이 조합총회 열어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자라고 의결해 놨다든가 조합청관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 기간은 관리청 인가 고시가 있느냐부터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주고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청산금 소멸시 알죠? 청산금 소멸시는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될까요? 에, 못 들었다고요? 넘어가요. 집중 안 하고 계시구만. 5년 알고 계시죠? 그 있으니까 요약지 135쪽에 있으니까 172쪽에 있으니까 보세요. 몇 년이요? 5년. 그 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3번 이것은 134쪽부터 135쪽 있는데요. 정비구역 아까 했습니다. 이거 자세히 봤죠? 정비관에서 행위자 팠어요 안 팠어요? 판진 알죠? 자, 정비관에서 행위제한 해가지고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봅시다. 이번에 이걸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죠. 이 정비관은 지금 노후불량축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리가 있는 거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해당 건축물에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는 행위 이거 허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그렇다고서 신고합니까?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이나 응급조치 행위도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하고 틀렸습니다. 미리 신고를 하고 그 지워버리고
신고허가 필요 없다. 신고허가 필요 없다. 그냥 한다. 신고허가 필요 없다. 그냥 허용되기 때문에 그냥 한다. 알죠? 자, 근데 옆에 이제 그 정비구역 내 경작지 논밭이 있다. 경작지 있다. 이임식지 한다. 이거 허가받아야 된다. 토지 분할을 하려고 한다.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은 뒤에는 맞고 앞에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맞아요. 이 허가권자가 시장호수인데 건공 토토토물조 허가하시면 시행자 있을 때 시행자 의견 미리 들어야 되고 3번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일교성 살 때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허가받는 변경할 때 변경하고 또 봐야 된다. 아까 했죠? 맞고 4번 기득권 보호 맞습니다. 이 구역 중으로부터 바로 30일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도 아까 했고 5번 정비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됐다면 국토부상 개발에 허가 받은 걸로 간주가 된다. 54번 이것은 135페이지 있는데 정비법령상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바로 이 서울에 있는 자치구청장 6대 광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6대 광시에 있는 군수 이걸 약조로 구청장 등이라 하죠. 이 구청장 등은 서울은 특별시한테 광시는 광시한테 정비국 좀 빨리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고요. 4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소는 지네들이 지정하고 지네들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직접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해야 된다라는 사유가 있어요. 그 경우로 틀린 거 정비 예정구역이 있는데 그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에 정한 정비가 지정일이 도래했다 그러면 지정 예정부터 몇 년에 지정을 해야 되냐 3년 안 했다 그러면 해제해야 됩니다. 3년 1번 그래서 3년 맞아요. 2번 만약 정비구역 그 기간 내 아까 지정해서 유지해놨다 그러면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몇 년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냐 2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았다 그러면 추내 측에서 몇 년에 조합설 민가를 시행하냐 2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 인가 받고 나서 몇 년에 사업시 인가를 시행하냐 3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 그리고 이 정비구역 지정했던 그 장소에서 토지동수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기로 됐다면 그 토지동수자는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5년에 사업시행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야 된다. 몇 번이 틀렸을까요? 4번. 4번인가요? 왜? 4년이 아니라 5년 그래야 되죠. 맞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55번. 이것은 153쪽에 있는 건데 정비사업조합 총회를 개최할 때요, 조합은 예컨대, 1000명 있다 합시다. 1000명 있다면 최소한도 10%가 직접 출석해야 총회에서 회의를 진행해서 안건을 의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거든요. 10%가 직접 출석했는데, 이 4가 이상은 정말 조합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봐서, 야, 10은 안 돼. 20%가 직접 출석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요? 20%. 이 네 가지를 암기하세요.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 의결 나오는데 이거 창립총회는 여러 가지 내용을 결정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결정하냐면 정관을 확정해요. 그리고 조합정의사감사인 임원을 선임합니다. 뽑습니다. 대원회를 뽑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창립총회예요. 정관 확정, 조합 임원 선임, 대원 선임 이렇게 중단 일을 하는 것이 창립청이니까 바로 20번들이 직접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될 때요, 그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진행하거든요. 이때 사업시행 계획서에 바로 그 현장 비치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에서 수립해서 병에서 의결을 하면은 총회할 때 20번을 직접 출석해야 되고 분양처분을 행하한 구청객이 관리청객입니다. 관리청객에 의하여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가 아니라 20%. 그리고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 뭐 조합원들이 냈던 돈 천억 모아가지고 한데 오늘 50을 쓰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총회에서 10%가 직접이 아니라 20%가 직접 출석해야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것. 사업비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 네 가지 달달달. 창립총회.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변경, 관리청계획 수립변경, 정비사업비 사용변경 네 가지는 몇 퍼센트가 출석해 총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냐? 20.
자, 그 다음에 56번. 이 조합이, 정비법상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부 조합은 조합임은 자격증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은 1번. 조합장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뽑고 그만두게 할 수 있냐, 해임할 수 있냐. 바로 조합총회에서만. 대의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안 된다고요? 대의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써놨죠?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대의원에서는 조합장 이사 뭐 감사 인위들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냐? 감사. 이건 맞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 BPP 파금, 벌금 100만 원, 10년 지나지 않냐? 이게 바로 임원의 결격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번 맞아요. 없다. 2년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임원. 그리고 4번. 이 주택법에 따라 투기 과주가 딱 증대됐다. 주택가 안전을 위해서 주택가 상실이 물가 상승에 비해 현재 높은 지역에 있다. 투기 과주청에서 그 지구 지정된 이후에 그 안에서 입주권을 획득한 자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가게 되는 것이 투기 과주인데 투기 과주로 지정된 지에서 재건축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 만들기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 받아갔네요. 이런 시점인데 재건축 대상인 건축물 토지를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양수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없다. 언제 외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그때는 그 재건축 대상을 A인 조합원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A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토지를 바로 A층과 양수받았다 그러면 그 층은 재건축 조합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친구는 너 조합은 자격 없으니까 돈 받고 나가. 그래서 현금 처리해서 보내버립니다. 분양 못 받고 꺼져야 되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대상 물건인 건축물 토지를 상속으로 넘겨받았어. 유언 때문에 넘겨받았어. 상속은 투기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 아까 A가 재건축 대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A가 돌아가셨어요. A명으로 돼 있었는데 부인한테 넘어왔네. 부인이 혼자 살고 부부만 살고 있고 아무도 없어. 혈육이. 그래서 부인한테 넘어왔어요. 그럼 상속 넘어온 거죠? 그때는 바로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도 분양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 A가 남편이고요. B가 부인이다고 합시다. 근데 이혼하게 됐어. 이혼으로 넘겨받은 투기 목적 없죠?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인이 재산분할 청구 행사에서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투기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든가 이혼으로 그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상속 이용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는자로 쓰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답은 4번이다. 그리고 5번은 겸직금지 너무 쉬우니까 통과 없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57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과 2번은 145쪽에 있는 건데 자 1번에서 1번과 2번 묶어쳐가지고요.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1번. 정비사업이 세 가지 있잖아요. 거기다 재건축사업도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사업 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주관경 사업하고 재개발사업 할 때만 그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철거된 주택거소자, 세입자를 위해서 반드시 임시거주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임시거주 조치 해야 한다. 그 말 중에.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이렇게 그 시행자의 의무를 가느냐? 주거환경 개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다. 임시 거주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시설을 일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국가 지자체한테. 그러면 국가 지자체는 바로 세 가지 경우수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해서 사용했다. 그럴 때 사용료 대부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면제되니까 받지 못합니다. 무상입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도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자들한테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어떨 때냐? 이미 사용 승인 신청 전에 바로 이미 제3자에게 국가 지사가 가지고 있는 건을 팔라고 매매 결체를 해놨다. 하나, 제3자에게 매매 결체를 했던 거. 둘째, 제3자에게 사용가가 내준 거. 셋째, 바로 사용 신청 전에 사용객이 확정되어 있는 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거절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그 말이야. 있다. 알겠죠? 이 경우는 있습니다. 145쪽에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써놨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공공단체하고 개인이 이자들에게 사용 제공을 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바가 있으면 손실보상을 받을까요? 공짜로 제공할까요?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상이라는 거. 누꺼 놓고선 유상이다고요?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 알겠죠? 자, 이걸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최근에 생겼어요. 160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이 투기 과실로 증된 장소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정비사업에서 관리심에 따라 조합원은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에 됐다든가, 비조합원은 일반 분양원은 일반 분양 대상자의 분양 대상자, 그의 세대 소관자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미 분양 대상자가 되었어. 정비사업할 때.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는 다시 분양신청을 못 하도록 됐냐? 5년. 한번 분양 대상자가 되었다면 5년 지나기에는 바로 분양 대상자로 인정한다. 분양 못 받게 맡고 있다? 맡고 있습니다. 5년에는 특이 갈족에서 그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자 것들은 현금 보상해서 줍니다. 그리고 내보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조합원의 지위를, 조합원 지위를 상속과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자들은 분양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상속, 이혼, 결혼, 이런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그 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서 분양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맞고요. 5년이란 말 꼭 기하시고 세 가지 기하세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저번 자격을 취득한 자는 분양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란 사문을 꼭 읽어두시고 이 시장 군수 등이 사합신가 인가를 내줍니다. 사합신가를 내주게 되면 그때 종전가가 확정되니까 바로 이삿짐 싸고 나갑니다. 텅텅 집들이 비어져가. 그래서 그 현장은 빈집이 속출해가지고 우범지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장한테 순찰관과 순찰 주소를 설치를 하든 예방 좀 해주세요. 범죄방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언제 그렇다고요? 사하 시행계 인가를 한 경우. 자, 그리고 5번 이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할 때 관리첨계를 만들잖아요. 관리첨계를 만들어서 분양받을 적에 그 사업자 건설된 건축물 대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드냐? 지상권자. 누구요? 지상권자. 비록 이 지상권자가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의 범위에 들어가긴 하나 바로 분양은 못 받습니다. 분양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이거나 건축물 소유자여야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지 토지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서 분양 못 받는다. 그래서 포함을 제로 해야 돼. 제. 포함이 아니라 제. 두 번 나왔습니다.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165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이것은 113페이지 있는 건데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전무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 취사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시도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을 받으면 정비사업 전문업자가 되고 이 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정비사업자라든가 그 이전 단계인 추진회한테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죠. 그래 이 업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할지언정 법을 위반하면 등록됐던 시도사께서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에 대한 필석 취사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잘 헤아려 두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때 쪼개면 다섯 개 나와요. 그래 다 그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3번이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6이 아니라? 6이 아니라? 오케이 맞았어. 대단하셔. 12. 정말 대단하셔.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숫자를 내왔다니. 12. 맞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3년간 이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바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그 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초과하지 않으면 취소를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니까 영업정지로 나갈 겁니다. 영업정지. 자,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정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딱 묶어서 달달 내려오세요. 정비사업 정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는 사이. 사이는 우리말로 말하면 거짓이 거짓. 요즘 이제 한글을 많이 써요. 이렇게 법 좀 만들 때 거짓. 과거에는 이 법 만들 때만 해도 한자를 좋아했으니까 법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힘들잖아요. 이 말. 뭐다. 이게 뭐 며느리 사이 그 말일 때 사이인가. 사자 뭘까 이거 속일사. 거짓이 몰라야 되는데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 친 걸 사이라고 그래. 지금은 그 말을 그냥 간단한 거짓말이라고 그래. 사이 기타 부정함을 동원해서 등록 관청 시도사를 속여서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두통 났다 그러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또 이 받아와가지고 등록증을 대여했어. 등록을 대여하다가 걸리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명을 상호를 빌려줘가지고 이 법에 정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그 하도록 허용해버렸어. 그때도 걸리면 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업무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않다 걸리면 그것도 등록 취소도 합니다. 5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를 달달달 외우세요. 59번 건축법을 넘어가겠는데 건축법상 용어다 틀린 거. 1번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각층에 따라 줄까 봐요. 그때 각층은 이렇게 지하층 있고 지하층 있고 지상층 있다. 각층 바닥면적 100이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400이 되죠. 400. 그래 지하층도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죠. 뭣도 포함된다고? 지하층. 각층은 지하층과 지상층 되면 지하층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세요. 합계란 말도 중요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 맞습니다. 2번 리모델링이 뭐냐?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개 이렇게 함계라고 그랬어요. 리증대개. 그래서 증축도 그에 해당하고 증축 대선도 그에 해당하고 개축도 리모델링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 건축물 노화학적 기능 향상을 위한 바로 대선을 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또 개축하는 행위까지 리모델링 하죠. 그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은 무슨 법에 있는 거다고? 건축법. 건축법이라고 써놔요 앞에다. 응? 주택법은 또 달라요.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대선하고 증축만 나와요.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선하고 증축 나오지 개축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률인가요? 그걸 모르면 그런데 뭔 면적? 그래 그렇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요. 용자가 동그라미 보이죠? 그러니까 연대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요. 연대. 뭔가 통하잖아요. 연대. 그렇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연면적 비율. 연면적 비율.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겁에 좀 되고. 그래, 용지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이게 뜻이죠. 그래서 건축이 틀렸죠? 건축주 연. 근데 이제, 건필이란 것은, 여기 봐봐요. 건필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자 있으니까, 건대. 건국대, 건대. 건필 뭐라고? 건대. 건필 뭐라고요? 건대. 이렇게.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필요해요? 건축 면적 필요죠. 네, 달달 남겨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 또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 이걸 합하는 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그래서 용적률이 계산될 때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면 연면적 합계로서 용률을 처리하고 이 건폐율도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 있으면 한 동의 건축 면적 한 동의 건축 면적 이걸 합하면 건축 면적 합계라고 그래. 건축 면적 합계로서 규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리다 마지막에? 아니, 건폐율, 건폐율. 다시 한번 정리할까? 용적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하며,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그래. 그렇죠. 건축 면적이 필요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거실이란 약적으로 그 오작집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거실 뭐야? 그러면, 그 오작집. 거실 뭐냐? 그러면 그 오작집. 그래, 거실이란 거주 목적으로 상대방, 오락 목적으로 상대방, 작업, 직무, 집회 목적으로 상대방이 다 거실이다.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유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리한 것을 만다. 간단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60번. 이것은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있는데 건축물 명사 용어 정의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초고층 건축물이란 밑에다 줄 거 봐. 초고층 건축물이란 그다 줄 것이고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 5420이니까 200m 이상 이렇게 외워놔요. 근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줄까 볼까?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 건축물 한다. 그다 쫙 줄 것이고 뭐라고 그래? 고층 건축물이란 그래야 되죠. 이것은 고층 건축물이란. 그래, 이것은 고층 건축물 뜻이에요.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한다. 그 다음에 2번 맞습니다. 지하층은 가다가 체크 한번 봅시다. 평균 높이 층 높이 2분의 3. 그 다음에 3번. 대지란, 그 대지 앞에 이리 숨어 있어. 이렇게. 하나의 대지란 그 말에, 하나의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 면적이 특정되어야 되거든. 또, 건폐율을 계산할 때도, 대지 면적이 특정되어야 되거든. 이때, 하나의 대지란, 바로 공간 정보의 구축물 가능한 확률. 이게 법의 이름을 암기해야 돼. 부동산 등기법, 건축법 틀린다. 대지란, 바로 이 하나의 대지란, 그 공간 정보 구축물 가능한 법률에 따른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일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없다 그럼 틀리겠어요. 있다. 자 그래서 맞고 4번. 오 이거 엄청 중요하네. 주요 구조 보면 약적 뭐라고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오 맞았어. 대단하시네. 네, 기, 바, 보, 지, 주. 와, 대단하시. 맞습니다. 이게 한문제감이거든요. 네, 기, 바, 보, 지, 주. 머리자에 꼭 그 말 보여야 돼. 다만, 머리자에 외워가지고 안 될 게 하나 있어. 지여, 지. 지가 지붕이에요. 지붕 틀이에요. 그래. 그거 쥐야 돼. 자, 나머지는 밑에 뭐 사익기동,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어게, 이런 건 주요 구조 아니면 주의. 보석원축물이란 뭐냐? 가다가 여기다 줄 거. 분리된 그 말 중에 분리된.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그래,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네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시험에서는 붙어 있는 이렇게 나왔어. 붙어 있으면 그냥 주된 건축물 포함되버리지 부속 건축물이 될 수 없거든. 분리된 부속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할 때 필요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61번. 이것은 179쪽부터 180쪽에 있는 것을 써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좀 봐두십시다.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건축,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뭐 하는 거 이제? 이축이에요? 이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축하면 틀리겠어. 거기 나와있죠? 1번에. 1번 보셨죠? 이전 그게 중에. 이축하면 틀리고 축축축축축축축 다 끝난다. 그거 틀려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건드린다. 이전 이거 함정이니까 취하시고 맞습니다. 1번. 이제 개별적 용어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돼. 이전이 뭐냐?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고 옮겨야 돼. 해체하지 않아야 돼. 그래 그래. 그 말 중에 해체하지 않냐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같은 데에서 유치만 옮기는 거예요? 같은 데지. 두 가지. 즉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에서 이치를 다른 데 옮긴 것이다. 다른 이치. 자, 맞고. 3번. 개축하고 신축은 헷갈려서 한대요. 기동설 전부 철거했어. 철거 똥암쳐. 철거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축 아니면 개축. 개축 아니면 신축. 이렇게 알겠죠? 그때 기종물을 전부 철거하고 종종보다 더 크게 초과해서 졌어. 뭐예요? 신축. 종종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제하면? 개축. 그렇죠? 여건 뭐라고 하냐? 초과니까 신축. 4번. 4번도 보니까 철거가 나왔네. 철거. 찾아봐요. 철거. 철거하고 종종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제했네. 뭐예요? 4번. 그렇죠. 그렇죠. 개축이죠. 재축 틀렸어. 재축 틀렸어요. 개축.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마지막 증축에다 체크봐.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네 가지 하나 늘리는 겁니다. 건축면적 떠나미, 연면적 떠나미, 층수 떠나미, 높이 떠나미. 이거 네 가지 외우지 못하면 꽝이 꽝. 시험에 나왔네요. 창문 틀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요? 기둥을 세 개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맞아 틀려요? 또 들은 이거 없잖아요. 기둥 없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렸어. 기둥을 세 개 늘린 것은 중축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요? 들리죠? 건축 면적을 늘렸다, 연매 늘렸다, 층수 늘렸다, 높이 늘려야 중축이라고 했잖아요. 오버 보겠죠? 좋습니다. 아까 기둥을 세 개 늘렸다 그러면 그건 대수이 대수선. 뭐라고? 대수선. 알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넘어갔죠. 예? 재축? 구조부. 네. 리모델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기둥을 세 개 늘려. 기둥을 세 개 더 늘렸어요. 그러면 증설, 기둥을 늘렸다 증설이라고, 증설. 뭐라 한다고? 증설. 기둥은 한 개만 증설해도 대수예요, 대수. 뭐라고? 몇 개만 늘려도? 한 개만. 세 개 늘린 것도 증설이니까 바로 대수예요, 대수. 알겠죠? 요약 좀 봐보세요. 아무튼. 알겠죠? 다시 한 번. 대수이라는 것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냐는 것으로서 아홉 가지 행위가 대수이, 대수. 내뢰벽을 바로 증설에 처하면 대수선, 내뢰벽 100밀리를 30점 이상 수선화한 것도 대수선,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도 대수선. 생각나요? 그때 기둥 한 개만 증설해도 해체도 대수선이에요. 두 개, 세 개 증설하는 것도 대수선이에요. 이해 돼요? 그리고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평행하면 대수선, 두 개만 수선 평행하면 대수선 아니에요. 그냥 일반 수선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볼을 두 개, 한 개, 세 개, 열 개를 증설해도 대수선. 한 개를 해체해도, 백 개를 해체해도 대수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볼을 바로 수선 변경할 때는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해야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지붕틀을 한 개만 증설해도 해체해도 대수선. 수선 변경하려면 세 개 이상 이렇게 떠올라야 돼. 아홉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방화벽을, 방화구간 바닥을, 벽을 증설해체 수명 대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했지 수명도 대수선. 다가구태그, 가구안, 다수태그, 세대간 경계별 증설했지 수명도 대수선. 그 다음에 바로 미관쪽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도 대수선. 미관쪽 안에서 담장을 변경도 대수선. 생각나요? 하나 더. 건축물의 외부의 마감, 외벽의 마감 자재를 증설했지도 대수선. 그 30정도 이상 수선 변경도 대수선. 여기까지. 됐나요? 그게 뭐라고? 대수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2번 보겠습니다. 62번은 191쪽부터 194쪽까지 있는데,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거부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S 알아들 것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7명뿐이다. 누구누구냐? 제주도에서 무조건 특별자치 혼자, 세종에서 무조건 특별자치장 혼자, 팔도, 팔도는 도시사 절대 아니다. 팔도 돼 있는 시는 시장, 군은 군수가 무조건 허가권자다. 이거 정확히 하시고, 자, 육대광역시, 육대광역시 어딘지 알죠? 저 윗지방부터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강주, 그리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육대광역시와 특별시는 허가권자가 두 가지 경우서에 있다. 바로 아까 그 구에서는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것은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하지 구청장 가능 아니다.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허가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시는 광역시 행사하는 경우가 있죠. 규모가 서울특별시 광역시에서 여기도 광역시니까 이 지역에서도 규모를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21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한다. 그때는 여기 안에서 누구한테 허가받으러 갈까요? 여기라면 여기 땅 사가지고 여러분이 21층짜리 건물 짓는다면 누구한테 갈까? 대전 광역시한테. 알겠나요? 서울은 누구한테? 특별시한테. 이해돼요? 그리고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도 특별시와 광역시한테. 그 규모 미만이면 각각 자치구청장한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도 특별시, 특별시와 광역시한테 가지요. 그 규모 미만이면 자치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다만 참고하고 공장은 규모와 감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갈 일 절대 없다. 자치구청장한테 가는 거면 된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7명이 있습니다. 도의사님은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다 그러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1번 맞지요? 맞죠? 자, 알아두시고 2번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2번까지. 이제 3번과 4번은 건축과 거부 사유가 되겠습니다. 3번, 4번. 3번과 4번은 우리가 땅 구입해가지고요. 허가요건 딱 구입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허가시하면 허가권자가 지 마음대로 허가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도 법에 구속당해서 법대로 딱 허가권을 행사해줘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걸 재량적 행정이라고 해요. 재량적.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 구입하면 허가권 행사해줘야 돼요. 그건 기속적 행정이랍니다. 이 건축화의 법적 성격은 행정행위입니다. 아까 이 7명 허가권자잖아요. 이네들이 다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에서 허가를 내준다 해서 행정행위라고 해요. 행정행위는 기속적 행정행위하고 재량적 행정행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건축화의 법적 성격은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3번과 4번에 한해서는 기속성이 완화돼서 기속 재량의 성질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허가권을 급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유에 걸리면 허가권이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당했던 우리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집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 어떠한 것은 허가 신청하더라도 허가 거부 당할 수도 있냐? 일숙입니다. 일숙이. 저 4번 보세요. 뭔 숙이라고요? 일숙이. 일숙이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유락설하고 숙박설. 유숙이. 유숙이 뭔지 알죠? 유락설 종류가 본문에서 한번 말씀해봐요. 유락설에 해당한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유락설에 해당한 거 본문에서요. 그렇죠. 단란 주점 좀 바다면적 합계 150m 이상만 미만의 2종 것은 또 유흥주점. 유흥주점 알죠? 한번서 봤었나요? 들어가 보진 않았겠지만 봤을 거예요. 간판. 뭐 물안개 간판 보면 그 다음에 뭐 물안개 안개꽃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뭐라고 또 써졌더라 간판 보니까 아무튼 보니까 이렇게 유흥주점 했는데 물안개 써졌고 또 불나방인가 막 이렇게 써요 간판 이런 것들이 보통 간판 딱 영업화가 낼 때 써라고 돼 있어요 영업에 딱 조그마한 때 유흥주점 조그마하게 써라고 돼 있어 간판 이름은 그렇게 자기 마음도 잘 주지만 밑에다 유흥주점 이렇게 써라고 돼 있어요 유흥주점 왜 그 유락스러운 거 암시란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유흥점 있고요. 카지노 없어 무도장 무도하고 이런 것들 생각나야 돼 중요해. 이런 유락설 그리고 숙박설 뭐 관광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숙박설에 이런 것들을 유숙이라 합시다. 유숙이라는 건축물이 어느 지역에 들어오면 그 환경을 위협할 수가 있냐? 주택가 주변에
또 학교 주변에 그러면 교육 환경을 주관 위협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안할 때에 정말 부자보다 인정되면 허가권을 구비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로 건축원의 힘을 갖춰서 허가권 건축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유수기, 암기, 주관교 교환교 체크, 건축원의 힘을 갖춰서 그렇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번 방제주구 찾아요. 방제주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구 찾아요. 그 지역은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땅촌들이 거기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하층이 있단 말입니다. 주거용의 공간을 넣겠다. 거실용도로 쓰겠다. 사람이 거기 여름에 덥다고 누워있으면 지하층에 덮쳐버릴 수가 있어. 장맛비가 여름에 지하층도 덮쳐버리거든.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명안전을 위해서 야 미안하면 허가 안 내줘.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 알겠죠? 방제주거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 찾았나요? 거기에다 줄 것이고 그 직원하면 어디다가 주거공간 넣으면 안 된다고 지하층 일부 공간 찾아가지고 찾았나요? 또 거실용 그거 들어있으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았어요. 맞고 그 다음에 5번 이 건축화를 우리가 받아왔어. 허가 받아왔다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될까? 오 맞았어. 2년. 공장은 몇 년? 3년. 이 기간이 바로 딱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업 없이 건축화 받은 자가 건축업 공사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건축화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것도 중요한데 찾아봐요. 하여야 한다 체크. 맞았어 그것은. 맞았어. 하여야 한다 중에.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 그러면 착수가 연장받을 수 있어. 연장받을 때 최대한 몇 년까지만.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해. 1년. 찾았나요? 그래서 여기 미안해. 수정하세요. 5년을 2년으로 3년을 첫 밑에 제일 밑에 3년을 1년으로 그냥 공장은 3년 그대로 놔놓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셔서 63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